두 분께는 할아버지시죠? 이제 그 신해철 씨가 음악하는 걸 반대를 하셨대요. 아, 맞죠. 그래가지고 그죠? 아빠가 공부를 꽤 하시는 편이었어가지고 네. 이제 공부를 계속 하길 원하셨는데 이제 아빠도 고집도 있으시고 이제 음악 워낙 좋아하셨으니까 막 밤에 이불 덮어 쓰고 거기서 야. 작곡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멜로디언 하나로 만든 곡이래요. 멜로디언이요? 멜로디언. 그러면 그 전주인 바바바바바바바 네. 그게 멜로디언으로? 멜로디언으로. 그쵸. 야. 와. 내가 그래서 이불 밑에서 밤에 숨어서 그림을 그리나. 아. 하연이 형은 아. 이불 속에서 그림을 그려요? 예, 네, 그 조금 늦은 시간에 몰래 화면으로 그리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하연 씨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대구 예아람 학교 학생들과 그림책을 또 냈다고 그래요. 야 이게 옷장을 접수한 장난감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야. 네, 그 이모티콘을 출시를 했었는데 마왕티콘이라고 거기서 네, 수익금이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해서 그때 기부하면서 연락이 닿았었거든요. 거기 있는 아.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사실 우리 동원 군하고 우리 하연 양한테 저희가 사실을 꽤나 오랫동안 출연을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제 10 죽이기도 하고 특별한 연도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와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원 군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해철이 형님을 가슴 속에 묻은 지가 저희가 이제 10년. 네. 딱 10 주기가 됐어요.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잃을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우리 그 동원이가 아버님을 보냈던 때 그때가 우리 동군이 몇 살이었죠?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였는데 사실 이때 조금 아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순간이 되게 생생하게 저는 기억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기억나는 게 저랑 이제 누나랑 그냥 거실에서 이제 인형놀이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울면서 들어오시면서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때 엄마랑 누나 엄청 울고 있었는데 저 사실 그때 울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 사실 죽음이란 게 뭔지 몰랐거든요. 7살 때. 그래서 사실 그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죽음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울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간 흐르고 하면서 이제 저도 크면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기억이 있으니까 저희 넷이 있었던 게 그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아빠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그랬거든요. 한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되게 많이 검색하고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나무위키도 읽고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때 또 약간 억울했던 게 나는 왜 아빠를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거지? 나는 왜 그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알아갈 수 없는 거지? 이런 약간 억울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고 배울 수 있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좋아. 엄마한테 아빠를 보고 싶다고 얘기한 건 제 순간 딱
제 인생 딱 한 번 있어요. 이거는 기억나는데 제가 근데 평소에 아빠 보고 싶다는 얘기를 안 꺼낸 게 당연히 나보다 엄마가 훨씬 보고 싶을 텐데 이야기를 안 꺼낸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건 제가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번 얘기를 한 게 이제 엄마랑 저랑 싸웠던 경험이 있는데 뭐 여러 번 있죠. 제가 사춘기 때 싸우다가 한 번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계셨으면은 우리끼리 싸웠던 것도 훨씬 줄었을 것 같고 있었으면은 훨씬 좋으셨을 것 같다 이런 거를 물론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진 않았고 약간 울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그냥 말이 없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딱히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서로 진정되고 나서 약간 그냥 옆에서 공감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서 아빠랑 딸이 손잡고 가는 걸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예,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좀 순간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도 나중에 만났을 때 안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코끼리 기억나요? 코끼리? 응. 코끼리를? 늘 아빠랑 같이 잤었는데 2층에서 또 엄청 큰 소리로 코도 보시지만 그래도 잘 놀아주셨고 옛날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동화책도 읽어주시는 상냥한 아빠였죠. 또 엄마한테 애교 부리는 거 보면 밖에서 왜 그렇게 멋있는 이미지로만 통하는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저만 아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출발! 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임? 떨어지게 하지 마! 써봐! 저는 그래도 동생보다는 조금 더 기억을 갖고 있는 편인데 이제 기특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춘기가 세게 와가지고 이제 아, 엄마랑 정말 많이 심해가지고 네.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두 분도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만 혹시 그 가사 중에 나의 지금 상황과 아빠의 그 당시의 어떤 그 가사가 뭔가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가사들이 어떤 게 있어요? 약간 가끔 아빠 노래가 플레이리스트에 껴있으니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사를 들어보면 약간 이 상황에 좀 공감되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의 노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를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좋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나 그럴 때 가끔 흘러나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너가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수화기를 놓았네 잠시 근데 지금도 울컥해요. 정말 이 노래가 아니 진짜 짝사랑할 때나 그럴 때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딱 그 고등학교에서 제가 대학교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너가 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근데 진짜 아버지 노래지만 와 가사까지 진짜 그만큼 많이 들으시니까 또 아시는 그쵸. 거일 거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차로 저희 등교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오던 곡이 그 슬픈 표정 하지 말고랑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랑 도시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으면서 등교했는데 그게 약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면서 외워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하연 양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제주에 막 가서 학교에 적응할 때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있고 하니까 그때 It's Alright을 많이 들었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약간 아빠가 같이 있어주시는 그런 느낌? 네. 이게 그리고 등교할 때 아까 아버님 노래를 가끔 듣는다고 했는데 도시인 그렇게 잘 듣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원래는 그냥 멜로디가 신나니까 자주 들었는데 이제 고3이 되니까 슬슬 공감이 되기도 하고 가사에 어떤 가사에 좀 공감이 돼요? 어깨를 늘어뜨리고 등교하는 학생들 생명이 매일 보는 풍경이 막 그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어깨를 늘어뜨리고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예. 와 와 이 노래를 와
저는 그 나라라 병아리도 진짜 좋아해요. 굿바이 얄리. 네, 너무 좋아요. 아, 오랜만에 또 플레이리스트에 해철이 형님의 노래를 한번 또 쭉 몇 개를 좀 선곡을 해놓고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나 이거 나 오늘 알았네? 아니 그 스포츠 시그널이 그게 해철이 형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지금 나오네요. 이거 KBS 스포츠 시그널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아버님께서 작곡을 하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이제 이거 요청 받으신 다음에 되게 모두 그냥 다 같이 즐기자고 만든 노래니까 그냥 노래 기부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아, 그럼 이거 저작권은? 네네 없어요. 나 몰랐어요. 네. 아니 그 엄마 아빠 연애 스토리로 썸을 배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아빠 연애 스토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요? 연애 초반부터 결혼 때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은 이제 어머니가 보스턴에 계셨고 아빠는 또 멀리 계셨는데 이제 뉴욕 그 대학교에 파티가 있었대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엄마랑 아빠 둘 다 초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초대를 받으셨냐면 이제 엄마한테는 유명한 가수분이 오신다 하고 아빠한테는 이제 엄마가 미스 코리아 해줬으니까 미스 코리아인 여자분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해서 미국 대학교 파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보스턴에서부터 이제 뉴욕으로 왔으니까 배고파가지고 혼자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근데 이제 라면을 끓이러 이제 주방에 엄마가 계셨는데 아빠가 이제 엄마의 디테일을 보고 반해가지고 어머니의 디테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서 단어 선택 디테일도 좋지만 어머님의 뒷모습 뒷모습을 보고 이제 화나셔가지고 이제 차가 엄마한테 없는 척. 차가 없는 척 차가 없는데 데려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엄마가 같은 방에 있는데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갔대요 엄마랑 이제 아빠랑. 근데 또 가까이 사니까 둘이 이제 비상 연락처에다가 소금 필요하면 연락하시라고 이제 연락처를 이제 적고 가셨대요. 근데 딱 다음 날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벌써 소금이 필요하세요? 하는데 그냥 차 한 잔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집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매니저 분이 올라오셨대요. 아빠 아파트로. 그래가지고 매니저 분이 이 여성분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빠가 네 여자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네 그렇다네요 이렇게 해서 연애가 시작됐다고. 네 그렇다네요. 야 어머님도 대단하시네. 고수들의 파티. 하연 양이 뭐라 그러냐면 고수들의 파티였대요. 진짜 두 분 다 고수시네. 어떤 이렇게 자신감인가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감? 마지막 영숙이가 되셨죠. 아 그쵸. 그렇죠. 마지막 영숙이. 예. 그 해철이 형님은 뭐 수많은 또 명곡들을 많이 남기셨지만 명언도 굉장히 많아요. 내일의 나는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오늘로써 충분한 거야. 인생은 산책. 특별히 할 것이 없어. 행복은 남들이 우와 하고 막 바라보는 그런 빛나는 장미 한 송이가 딱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수북하게 모여있는 안개꽃다발 같아서 우리 생활 주변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그 조그만 한 송이 한 송이를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었을 때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혹시 아빠가 계셨다면은 고3인 우리 하연양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쉬엄쉬엄 천천히 하자. 이제 제 생일 편지에도 써주셨던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써주셨어요? 느릿느릿한 지유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천천히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런 얘기였거든요. 아마 여전히 같은 말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이었다면은 그 아빠도 정말 게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네 아마 게임도 진짜 같이 많이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서로 경쟁심이 정말 있기 때문에 막 서로 대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또 아빠가 그리고 그 엄청 자신을 누나가 말했듯이 책찍질하면서 그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이런 거를 별로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소에 되게 힘든 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쉬엄쉬엄 하라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안타깝게도 제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되게 서로 그 고스트 스테이션 아빠가 했던 라디오를 진짜 한 제가 200호 정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권해볼 시기가 있었어요. 아, 한번 아빠가 말하는 거 들어봐라. 학생이고 지금 힘들어할 텐데 그런 거 도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한참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아빠가 어땠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뭐 아빠가 대단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 구두 멋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 동원이도 크면 아빠처럼 큰 신발 신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처럼 커지면 그 신발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애기가 얘기한 그 신발 제가 따로 모셔놨거든요. 안 신기로 하고. 그래서 세월이 변하고 많은 게 바뀌지만 내 입에서 정말 이런 말이 튀어나올지는 몰랐지만 가족은 모든 것이에요. 아니 그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정말 오늘 또 좀 어떻습니까? 아버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 걱정하고 계시면은 저희 셋이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푹 쉬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또 더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행복한 걸 찾고 있고 행복한 걸 느끼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잘 지내세요. 동원이는 이미 지났지만 저는 이제 9년이 넘어가고 나니까 아빠 없이 보낸 시간이 이제 더 길어져요. 이 시점으로.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랑 동시에 그렇게 되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제 제 눈앞에서 누가 아빠랑 손을 잡고 걸어가도 질투가 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좀 더 축복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때 딱 아 괜찮아진 거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0주기 되면서 가족끼리 아빠에 대해서 얘기한 시간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저희끼리 다 같이 즐기는 거 원하실 거고 슬퍼하면서 다 같이 축 처진 그런 분위기를 아빠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슬퍼하기보다는 신해철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 아빠의 노래를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이 되자. 불러야죠, 불러야죠. 싱겁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잊는 날에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Hey!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순간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